올라오세요 조용아. 2000개가 넘으면 토미카 하나씩 세분께 드립니다. 오늘 최고도가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 토미카 토미카에서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미키마우스 시리즈 싹 다 그냥 털어가지고 왔습니다. 공구놀이, 미키마우스 변신 자동차, 미키마우스 RC카, 디즈니 토미카 시리즈 파노라마 케이스, 주차장 플레이트 세트, 미키마우스 공구 박스. 오늘 덕태가 준비한 제품 미키와 카레이서 클럽 시리즈. 일단 RC카부터 덕태 쉣 RC카 컨트롤러 미키 자동차 자동차 미키 RC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전지 들어가고요. 조종은 앞뒤 좌우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앞에 한번 앞으로 눌러버리면 미키마우스 오픈카, 미키마우스 인형이 탑승이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여기 앞에 열어줍니다. 바퀴를 앞으로 위쪽을 열어주면 뒷바퀴를 짠! 와, 변신을 하면 요 RC카 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멋있어. 자,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해서 바퀴 안쪽으로 넣어주고 앞에 닫아주고요. 바퀴 안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짜잔! 마이쭈! RC카와 변신차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짜잔! 미키마우스 공구놀이 투! 자동차 부수 올리는 거 앞머리 전동 드라이버 공구박스 여기 공구박스 안에는 다양한 공구들이 들어있어요. 드라이버, 망치, 아사 막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못이죠 뭐. 미키못 여기다가 꼽으신 다음에 망치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스패너는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너트를 끼워줍니다. 스패너로 여기를 잡아줘요. 드라이버로 돌려줍니다. 꽉 조여줘야 되죠. 오 마이쭈 우롱. 사장님 튜닝 좀 해주세요. 제가 멋있게 튜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려주시고요. 차를 들어주시고요. 자, 바퀴부터 떼겠습니다. 타이어가 많이 낡으셨네요. 자, 여기 위에 의자도 다 떼버려. 어우, 엠보싱이 그냥 팍팍 들어간 고급스러운 시트로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다가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미키 날개 달아드릴게요. 뒷바퀴 힐, 뒷바퀴. 자, 일단 여기에다가 바퀴 달아주고요. 바퀴 달아주겠습니다. 마지막 엔진. 오우, 수리 다 됐습니다. 맛있죠?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서 가지고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카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시카, 공구놀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공구놀이, 그 다음에 변신 좋아하는 친구들은 변신 자동차까지. 맛있죠? 본격적으로 토미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미카 MRR1번 미키 카레에서 클럽 토미카입니다. 열어볼게요. 와, 겁나 귀엽다. 아시카랑 봤던 그 제품 완전 미니로 축소돼가지고 토미카 버전으로 나온거죠. 바퀴 휠 퀄리티 보세요. 오, 2번 도날드 케빈 크루저. 도날드 케빈 크루저. 오, 약간 보트 모양의 케빈 크루저입니다. 자, 3번 휠 터보톱스터 3번입니다 구피 버전. 얘는 약간 좀 욕조같이 생겼는데 샤워기 여기 뒤에다가 꼽아주면 와, 귀여워. 샤워기 레이저. 4번 슈퍼 크러셔 피트. 무슨 배트카 같아요. 이게 4번이고요. 5번 미니 핑크 썬더. 자, 미니의 자동차는 리본 자동차. 옆모습도 리본, 윗모습도 리본, 여기도 리본. 귀엽죠? 6번 데이지 스냅드래곤입니다. 데이지 옷!
꽃 자동차. 7번 쿠페 미키입니다. 자, 아까 보셨죠? 쿠페에서 저걸로 변신하는 거. 오, 미키 쿠페. 8번 쿠페 도날드. 아, 도날드도 쿠페 버전이 있네요. 와, 멋있어, 이뻐. 자, 다음은 카레이서 클럽 모터스. 종류는 두 개가 있고요. 미키 버전 모터스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모터스고요. 뭐 열리나요? 뭐 열리는 부분이 없네요. 데이지와 여기 미니가 그려져 있죠. 여기 반짝이도 있네요. 여기 안에가 열릴 것 같은데 이거는? 안 열리네요. 자, 총 10가지의 토미카드를 살펴봤습니다. 마이쭈 파노라마 케이스 찍찍이. 짜잔. 이렇게. 짜잔, 요렇게 한 바퀴 돌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기능,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토미카를 올려주고요. 올려주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열어주고 출발. 주차장 놀이가 끝이 나면 뒤로 돌려서 여기를 수납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미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자, 가지고 있는 토미카드를 이렇게 다 채운 다음에 이 레일을 뒤쪽으로 안 보이게 토미카 보관함으로. 마이쭈 미키 주차장 플레이 세트. 와, 부속품 스티커 설명서. 짜잔. 와, 스티커까지 다 붙여봤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자동차 기지처럼 생겼어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양쪽을 쫙 당기고요. 오, 예, 내려주고요. 위도 내려주고요. 밑에 내려주면 내려주고 밑에서 엘리베이터를 꺼내고요. 옆에서 끄집어내면 엘리베이터. 짠. 자, 요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문 열어주시고요. 여기 환기 시켜주시고요. 기본수 엘리베이터에 탑승! 2층으로 올라가고요. 여기 레일을 바꿔주고. 구피 같은 경우에는 차에 기름이 없나봐요. 느리죠? 엘리베이터에 탑승. 띠리리리리리리리. 여기는 기름 넣는 곳. 뀨! 자, 우리 미니는 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 차가 고장 나면 정비소에 가야겠죠. 미니도 엘리베이터에 탑승. 자, 뒤쪽에 있는 다 고쳤습니다. 네, 안녕 친구들. 자, 우리 핑크트럭 세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차는 여기 엘리베이터 뒤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세차장. 물기를 닦아줘야 되겠죠? 오, 아, 시원해. 와, 이 플레이 세트 진짜 굉장합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이렇게 한 대, 여기 두 대, 세 대, 미끄럼틀 네 대, 세차장 다섯 대, 주유소 여섯 대, 정비소 일곱 대, 여덟 대. 와, 다 가지고 놀았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안쪽에 있는 문 다 닫아주고요. 여기 세차장 접어가지고 안쪽으로 여기 여기 또 꽂아서 요거는 안쪽으로, 요거는 여기 요 안쪽. 요거 미키마우스 내려주고 닫아줍니다. 앞에 짠.